네, 오늘 시장이 개장하면 가장 먼저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시초가의 2종목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저희가 지난 진입을 했던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승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TNL 진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67%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원랜드, 저희가 이제 또 엔드믹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1.63%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4월 20일에 진입했던 한화생명, 이제 이사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입가 3,115원에 저희가 편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1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저희 한화생명 한번 전략 점검 좀 해주시죠. 네,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한 주 동안 한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장이 뭐 1.8% 하락한 거에 비하면 조금 더 부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FOMC를 앞두고 보험업종이라든지 금리 인상 수혜 업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기대를 했었는데 시장은 오히려 1분기 금리 인상 이후에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지급 여력 비율이 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더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FOMC가 이제 5월, 6월, 7월 세 차례 걸친 그 금리 인상이 있을 텐데 여기서 50bp 인상은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한 차례 이상 75bp까지도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서 보험 업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금리 인상을 마무리된 이후에는 생명보험 업종, 특히 하나생명 같은 경우 큰 폭의 이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포트에 편입해서 좀 오래 가져가셔도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요. 목표주가 3,800원, 손절가 2,750원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화생명 계속해서 목표가 손절가 유지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은 어떤 섹터 진입을 할지 공개를 주시죠. 네, 오늘 기계 업종을 진입할 건데요.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는 구석기 판매가 부진한 중국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수출이 지금 진행 중인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드리자면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대비로는 좀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연초 대비 한 2.1% 정도 좀 하락을 했지만 10.5% 4% 하락한 코스피 대비로는 약 10%포인트 정도 아웃퍼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계 업종 크게 보면 건설 기계라든지 농기계 그리고 방위산업 플랜트 종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그 농기계와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군도는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기계 중에서 건설 기계 부분을 살펴보면 굴삭기 판매가 부진한 뭐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 쪽은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 별로 부진하지만 그 대부분 국가에서는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1분기 중국의 굴삭기 판매 내수 대수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지금 54% 정도 감소한 5만 1천여 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지금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지속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지금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경우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대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에는 판매량 회복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사실 환경 변화가 상당히 진행 중인데 뭐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진행 중이고 또한 환경 기후 변화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대두되면서 농업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나타나면서 수출이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농기계 수출이 전년 대비 지난해에는 한 44% 증가했고요. 올해 역시 2월까지도 한 22.8% 증가함으로써 상당히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에그플레이션 그런에 따른 수요 증가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위산업 부분은 사실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타나면서 각국에서 방위력 증가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향후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 플랜트물에는 올해 4월까지 그 해외 산업설비 수출이 한 29억 달러에 그쳐서 부진한 상황이지만 현재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향후에도 그렇지만 산업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실적이 지속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농기계라든지 방위산업
그리고 건설기 일부 종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고 특히 기술적으로 추세가 상승 전환이 된 업종 또는 종목에 대해서는 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는 기계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럼 저희 종목 공략을 해볼게요. 어떤 종목 좋을까요? 네, 두산 바켓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두산 바켓은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이제 해외 기업인데 이제 두산이 인수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됐는데 지금 건설, 농업, 조경용 기계를 해외에서 주력 생산하고 있고 매출 비중은 북미 지역이 70%,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20%, 그리고 남미, 아시아 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소형 건설기의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미 지역의 건설 경기, 주택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주가라는 실적이 반영을 하는데 실제로 작년 미국 건설 경기의 시장이 8.3% 성장을 했고 향후 5년간 연평균 3%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어서 실적 전망은 좀 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서 모기지 금리가 좀 상승하면서 주택 경기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을 볼 때는 아직은 좀 그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 미국 3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0.3% 증가한 179만 건으로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두 달째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신규 허가 건수도 동월 대비 뭐 지금 0.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이고 만일 또 주택 경기가 조금 죽더라도 두산 바켓이 사실 주택 건설 이외에 농업, 원인, 토목, 축산, 물류 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안정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560억 대입니다. 지난 1분기 때보다 좀 8% 감소한 수치인데 지난해에는 1,500억 달러의 정도의 일회성 이익이 있었다는 점에서 올해는 1분기에 조금 더 순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전체 실적이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14.2% 증가한 4,400억인데요. 이는 현재 주가에 대입하면 한 PER 9.2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평균인 13.5배 대비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제 차트를 보면 2주 전에 지금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눌림목이 진행 중인데 현재가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진입하기 좋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57,000원,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두산 밥캣 지금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재 눌림목 진행 중에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해 주셨네요. 목표가 57,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